그러면 오늘 예고를 조금 해드린 것처럼 지금 시장에 대해서 혼란스러우신 분들 네. 너무나 많으실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분들을 위한 시간 오늘 한번 준비를 해봤고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신중호 팀장님과 함께 과연 이 백신이 호재냐 아니면 악재냐 뭐 여러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그 이야기들도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베스트 신중호 팀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자, 우리 신중호 팀장님. 일단은 뭐, 최근 시장이, 주도주가 지금 약간 바뀌는 분위기는 맞는 거죠? 최근에. 네, 최근에. 굉장히 빠르게 움직였죠. 네. 미국에서는 로테이션이 이제 드디어 시작됐다, 막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네. 그, 다 아는 뉴스이긴 하지만, 화이자 뭐, 관련해서 이제 백신 예방 효과가 90% 까지 나온다 이런 네네. 아주 놀라운 소식이 나오니까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그 코로나 피해주들이 이제 드디어 바닥을 쳤다 네. 이런 식으로 주가가 상당한 랠리를 보였는데 네. 근데 이제 조금씩은 그러니까 백신이 나올 거는 알고 있지만 백신의 효과가 지금 당장이냐라는 거는 조금씩은 의문이 생기는 것 같아요. 뭐 기본적으로 코로나 이전에도 안 됐던 산업들이 코로나가 끝났다고 산업이 그 산업이 되겠냐라는 고민도 있고요. 아니면 실제로 백신이 출시돼서 전 세계 사람들 하다못해 한 국가에 있는 모든 분들이 어떤 면역력이 생기려면 시간이 걸리지 않겠냐. 그렇다면 오히려 더 명확하게 지금 언택트나 성장주들의 어떤 그 뭐랄까요? 투자의 기간은 더 생겨버린 거 아니냐라는 생각도 들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도 어떤 식으로 잡고 있냐면 그런 불확실성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오히려 수채에 정책적인 예측 가능성이 높을 때 투자를 하고 네. 정책적으로는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는 때는 좀 조심하자라는 얘기를 드리고 있어요. 코로나가 아니라 코로나도 맞지만 그 얘기는 뭐냐면 한마디로 뭐 연준이라든지 아니면 내년에 새롭게 이제 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정책의 꾸러미를 많이 가져올 텐데 그게 실제로 풀리기 전, 네, 그 기대감이 있을 때 사자 아니면 그때 주식하자 이런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자, 참 여전히 아직은 잘 모르겠는데 일단 그 백신 개발이 우리 투자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뭐 호재라고 보시는 거예요? 아니면 좀 악재 쪽에 가깝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그게 네. 저는 어떻게 말씀을 드리고 있냐면은 일상 생활하고 투자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백신은 분명히 무조건 나와줘야 되고 그래야 그렇죠. 우리도 저도 아까 오기 전에 또 마스크 썼다가 또 나가면 또 마스크 벗고 엄청 불편한 상황이 계속 되고 있는데 그렇죠. 근데 이제 한번 올해 같은 경우를 그냥 단 하나의 이 투자로 이제 얘기하면 네. 코로나가 만든 투자 환경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내년에는 아니면 빠르면 아니 늦으면 내후년에는 백신이 만드는 투자 환경이라는 거죠. 네. 그러면 코로나가 만든 투자 환경하고 백신이 만든 투자 환경은 당연히 바뀔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근데 그 바뀌는 것 자체는 우리는 예측 가능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지금 만들어 놓은 환경에서는 어떻게든 온라인이라든지 언택트라든지 낮은 금리라든지 연준이 그래도 실업률이 높으니까 조금씩 자산 매입이라든지 정책이 나온다라는 기대감이 있고 그걸로 기간 리스크를 없애면서 주가가 올라왔는데 네. 백신이 만들어내는 환경은 얼마나 빨리 올라올지 경기가 네. 그리고 연준은 이제 슬슬 출구 전략을 쓸 수도 있을 텐데 재정 지출도 이제 재정 수지가 조금씩은 너무 악화돼 있기 때문에 조금씩은 줄여야 될 텐데 이런 고민들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빠르게 백신의 어떤 보급이 됐지만 이머징은 보급이 좀 더디거나 사고가 나거나 아니면 백신을 다 맞았다 하더라도 우리가 바로 여행을 가서 그 나라에 가서 관광을 할 수 있을지는 또 모르는 불확실성이거든요. 네. 그래서 백신이 그러니까 코로나가 만든 환경에서 백신이 만들어낼 환경으로 넘어가는 그 과정 자체가 저는 변동성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오히려 투자하기가 예측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고 백신이 만들어내는 내년 중반 이후에는 사실 좀 모르는 상황이다라고 저희는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하자. 저희들 본부장님도 여러 번 말씀을 드리고 있을 것 같은데 오히려 수채 지금부터 내년 초반까지가 상당한 랠리를 보일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정상화의 리스크라는 단어가 있습니까?
혹시? 네, 제가 이 뭐 어저께 나온 자료이긴 한데 동일한 얘기인 것 같아요. 아, 정상화되는 것 자체가 투자에는 굉장히 리스크가 될 수가 있다. 네, 왜냐하면 비정상일 때 기댈 수 있었던 어떤 그 기대들이 있었거든요. 네. 하다못해 지금 12월 중순에 FOMC가 열릴 예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예상하는 것은 뭐냐면 네. 그러니까 정상화됐을 때의 리스크는 저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두 가지 측면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네. 하나는 할인율. 할인율이 이제 연준이나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리는 게 아니라 시장금리죠. 특히나 장기물 위주로 할인율 국채 수익률이 올라갔을 때 네. 이거를 주식시장에 받아낼 수 있을지 그리고 그 레벨은 얼마나 될지 하다못해 미국의 주택시장도 금리가 굉장히 많이 내려오면서 리파이낸싱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게 네. 잘 될지는 잘 모르거든요. 그게 네. 정상화 리스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달러화인 거라고 저는 말씀드려요. 달러화요? 지금, 예. 내년에 대해서 다들, 뭐, 저희들도 초반까지는 달러화가 상당한 약세를 보일 수 있다라는 얘기는 하고 있지만, 네. 거꾸로 미국이 이제는 자기네 공장을 돌리고, 이따가도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민주당 대통령들의 특징이 자국에, 어떤 대통령이든 어떤 나라의 대통령이든 자국을 위한 정책을 쓸 수밖에 없는데, 네. 특히나 민주당 대통령은 오바마 때도 아시겠지만 리쇼어링이나 보호무역주의가 굉장히 또 강한 석채를 띠는 어떤 정책이기 때문에 민주당이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달러화가 생각보다 약해지지 않을 가능성 내지는 올해 내내 약했던 달러화로 인해서 내년에는 그 달러화에 대한 미국 기업들의 매출과 그리고 백신의 어떤 그 보급으로 인한 미국 내 산업 생산이 올라가면서 수체 다른 나라들보다 미국의 성장률이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죠. 그게 정상화 그게 리스크. 미국의 성장을 높이기 위한 그 정책 기조로서의 보호무역이 작동합니까? 보호무역을 하면 미국의 성장이 올라가요? 보호무역을 어떤 식으로 하냐 하면은 네. 기본적으로 지금 바이든 당선인 같은 경우에도 네. WTO 체제 하에서의 다자 무역을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실질적으로 데이터도 제가 이제 자료에도 넣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WTO 체제가 1995년 이후에 작동을 했는데 네. 그때부터 드라마틱하게 올라간 협정이 RTA라 그래서 리지널 즉 지역 무역 협정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다자주의 오픈해서 어떤 경제 활동을 하자고 했는데 오히려 지역주의의 어떤 협정이 많아졌고요. 네. 더불어서 우연일지 모르겠지만 클린턴 대통령 때도 그렇고 오바마 대통령일 때도 그렇고 그 WTO 체제 안에서 반덤핑 관세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물론 그게 이제 자유무역을 위한 정책이긴 하겠지만 그런 어떤 무역 구제 조치들이 상당히 많이 발동이 됐었던 게 되려 공화당 때보다는 민주당 때였다라는 부분들이 그리고 또 하나 좀 아이러니한 거는 뭐냐면 이렇게 위기 이후에 대통령은 항상 민주당에서 나왔어요. 미국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1990년대, 80년대 후반에 그 저축 대부 조합 사태 이후에 그리고 금융위기 이후에 오바마. 지금도 코로나라는 위기 이후에 바이든인데 이 위기 이후에 대통령이 되다 보니까 당연히 위기를 수습하기 위한 과정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고 이게 자국 우선주의 정책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그 것 같아요. 위기를 수습하는 그러니까 경기 침체잖아요. 위기라는 게. 네. 경제적으로 얘기하면. 네, 경제적인 위기, 이벤트로 인한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한 민주당 정부가 그때 딱 우연찮게 들어오고 그러면 그걸 하는데 그러나 그거의 순서가 자국 경기를 살리려는 노력이지만 지금 급해 죽겠으니까 자기네들이. 그런데 막 다른 나라를 막 때리고 막 이러면 자기가 더 힘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순서는 지키지 않냐 이런 거죠. 그렇죠. 저도 그래서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게 이제 허니문 기간이라는 그렇죠. 게 분명히 있을 거고 예. 지금 내가 바로 대통령이 됐다고 해서 다른 나라들도 하다못해 바로 전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이었는데 예. 이렇게 완장질을 하면서 막 이렇게 좀 약간의 노이즈나 어떤 스트레스가 쌓여진 상황에서 바로 이렇게 적시에 공격할 거라고는 저희들도 보진 않습니다. 예. 허니문 기간이 분명히 있고 그 기간이 오히려 저희는 또 투자의 기간이지 않겠냐라고 보는 거고요. 예.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바이든 당선인이 대통령이 된다 하더라도 당면한 문제는 악화된 재정 수지와 악화된 무역 수지를 개선시킬 수밖에 없는 거고 네. 그거를 통해서 이제 기업의 어떤 매출이나 고용 상태를 유지시켜야 되기 때문에 네. 그거에 대한 일련의 과정을 하다 보면 재정 수지가 줄어드는 과정에서
달러화가 생각보다 약해지지 않거나 오히려 대려 강해지는 사이클을 민주당 정권에서는 나타났었다라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바이든 대통령, 바이든 당선인 조차도 사실 환경이나 그린 뉴딜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 맞지만, 하는 건 맞지만, 지금 무역 수지를 이렇게 잘 발라서 보시면, 석유 부분과 비석유 부분이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예. 근데 석유 부분은 플러스입니다. 예. 아시는 것처럼. 근데 비석유 부분이 굉장히 악화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아, 바이든이 되면, 셰일이나 이런 것들 환경론자 때문에, 뭐 바로 폐기 처분하지 않겠냐? 그러면서 유가를 굉장히 급등시키고 있는 부분이긴 한데 네. 공급을 미국에서 줄여줄 거니까라는 얘기. 근데 셰일이라는 게 사실은 오바마 대통령 때 시작이 된 혁명이거든요. 거기다가 바로 지금 플러스가 나고 있는 무역 수지의 부분을 바로 포기하겠느냐? 저는 그렇게 아니라고 보는 거죠. 다만 반대편에 있는 석유를 제외한 무역 수지에 대한 공격 내지는 그거를 조정하기 위한 작업이 필요할 텐데 그게 사실은 네. 중국일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그럼 중국에 대한 무역 구제 조치라든지 뭐 미스터 테리프였던 트럼프처럼 막 관세를 막 때려대는 정책은 아니지만 은은하게 내지는 잘 모르게 반덤핑 관세라든지 여러 비무역 구제 조치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보호무역주의를 갈 수 있는 방향이 좀 보인다. 근데 그런 정책이 나오기 전에 허니문 기간이라는 잔 뭐 6개월이라든지 3개월 정도의 기간이 있을 때 이때 오히려 주식을 하자라는 얘기를 드리고 네. 있는 상황이에요. 아, 네. 아. 그리고 뭐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네네. 이런 기간을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중국에서도 최근에 나오는 심심치 않게 많이 나오는 언론에서 얘기가 쌍순환 전환을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냥 말은 만들어놨는데 그냥 내수를 살리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수를 살리겠다는 얘기. 근데 중국의 내수는 아시는 것처럼 그 어느 나라보다도 내수 비중이 낮긴 낮습니다. 50% 중반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내수 비중이 낮다 낮다 하지만 사실은 중국은 더 낮은 수준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중국이 항상 아, 우리는 이제 내수를 키우고 수출보다는 내수를 키워서 전 세계의 역할을 할 거야라는 아름다운 얘기를 하긴 해요. 네. 근데 생각보다 그 속도가 굉장히 느리다라는 거죠. 굉장히 느린데다가 지나고 보면 수출로 좀 먹었네, 수출로 네. 좀 성장이 나왔네 이런 얘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어떤 얘기냐면은 코로나가 이제 셧다운이 되고 그 이후에 미국과 중국의 이제 데이터를 보시면. 네. 중국은 산업 생산이나 수출이 굉장히 좋았는데 소비는 생각보다 더뎠어요. 네네. 근데 미국은 소비는 굉장히 좋았는데 산업 생산은 별로였다라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 네. 방역 물자나 언택트나 PC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 보니까 중국 거를 당장은 쓸 수밖에 없었던 환경이었던 거죠. 근데 이제 만약에 백신이 네. 나오고 내년 중반 이후에 정상적인 경제 활동으로 간다 그러면 중국 사람들조차도 내지 중국 당국 입장에서도 네. 지금의 반짝했었던 수출, 미국으로의 수출은 점점 없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아, 그래요? 그럼 미국이 그렇다고 해서 지금 막 공장들이 뭐 그렇죠. 많이 있거나 이러지는 않잖아요. 그런 건 아니죠. 그런데 네. 이제 중국 입장에서도 네. 결국 내수를 살리기 위한 어떤 시간을 벌어야 되니까 내지는 내수를 이제 조금씩은 올려야 되니까 네. 쌍순환 전책이라는 얘기를 한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중국 입장에서는 내년 3월에 전인대가 있거든요. 네. 전인대가 열릴 때 그 쌍순환 정책에 대한 게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시장에서는 어떤 얘기를 할 것 같냐? 네. 아, 이제 중국이 드디어 이제는 내수를 살려야 될 것 같고 쌍순환 정책에 대한 기대를 갖자. 요 타임. 그러니까 지금부터 내년 1, 2월까지가 뭐 시장에서는 중국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아질 수 있고 네. 더불어서 미국도 아직은 중국 거를 수입을 해줘야 되는 단계. 그리고 미국조차도 아직은 연준이 금리를 잡아주면서 중국과 미국의 내외 금리 차가 유지되는 그 단계. 네. 이때가 굉장히 주식하기엔 좋다. 그래서 지금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고 네. 로테이션이 될지 말지 백신이 나올지 말지 미국의 정책이 정말 빠르게 정책이 될지 안 될지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은 지금이 네. 제일 주식하기엔 좋은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요? 주식하기 좋다는 거는 상승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이신 거죠? 맞습니다. 우리나라 기준으로도 네. 저희는 뭐 항상 틀리지만 밴드를 제시하잖아요. 항상 틀리지만. 네. 왜냐하면 작년 말에 얘기했었던 모든 것들이 다 틀렸고 올해 얘기하는 것도 내년 가면 또 많이들 많이 바뀔 네.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또 투자하는 기회가 있다라는 생각은 들지만 네.
뭐 2,000 뭐 한 700, 2,000 뭐 700 이상도 부르시는 분들도 계신데 저희는 한 그래도 전고점 아니면 그 역사적인 최고가가 우리나라 기준으로 한 2,600 중반은 되더라고요. 네. 그게 오히려 수차 지금부터 내년 한 1분기, 2분기까지는 그 랠리를 좀 보여주지 않겠냐. 그러면 인덱스를 타고 시장이 되는 타이밍, 네. 주식이 좋아서 너도 나도 샀을 때 조금은 확률적으로 소위 말해서 수익이 나는 구간은 지금부터 내년 1분기까지 않겠냐라는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2600 중반 정도를 우리 팀장님 좀 네. 보고 계신 거고. 근데 2600 중반 갈 때도 뭘 잘 골라놔야 뭐 그때도 뭔가 수혜를 받고 내가 이익을 내는 거지. 네, 맞습니다. 엉뚱한 거 골라놓으면 안 될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어떤 애들을 그럼 좀. 저희는 그래서 지금부터 내년 1분기까지는 기존 주도주들이 더 갈 수 있고. 기존 그, 주도. 그러니까 주도주들. 언택트라든지 팬데믹 이후의 주도 섹터들이 있거든요. 네. 뭐 한마디로 이제 플랫폼이라든지 네, 네, 네. 2차 전지라든지 하다못해 바이오 같은 기업들이 우리가 시가총액 상위 10위 안에 보시면 네. 그 기업들 섹터와 섹터 내에서 1, 2등 하는 기업들 다 포진해 있어요. 그 기업들이 시가총액이 무려 20% 이상 넘기 때문에 네. 그 기업 플러스 반도체가 붙으면 40%가 돼버립니다. 네. 단 6, 7개의 종목이 우리나라 시장에서 40%를 차지하는데 네. 이 기업들이 내년까지 아니 내년 초반까지 2600을 향한 모습을 보여줄 것 같고요. 그리고 2600 중반 이후부터는 철저히 네. 굉장한 차별화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있어요. 무엇과 무엇의 차별화죠? 지수는 굉장히 못 올라가고 인덱스가 닫혀 있는데 어떠한 종목은 뭐 100% 이렇다면 이런 거죠. 2019년 1년 동안에 삼성전자는 상당한 플러스를 보였지만 네. 시장은 마이너스였거든요. 삼성전자가 플러스였는데 시장은 마이너스 잘 와닿지 않겠지만 네. 그런 장이 내년에는 펼쳐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철저히 스토리가 내년 중반 이후에는 스토리라든지 숫자가 안 찍힌 종목으로 갔다가는 시장과 굉장히 배제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 네. 오히려 이제 숫자가 찍히고 내지는 점유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올라오는 종목은 시장이 닫혀 있더라도 자기 길을 가는 그런 차별화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지금 이제 사실 백신 뭐 나왔다 소식이 이제 지금까지 주도주들이 움찔한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이제 내년 1분기 혹은 뭐 올 연말에도 계속해서 아마 백신 관련된 소식들이나 뭐 이번에는 효율이 몇 프로 나왔다 아니면 뭐 치료제가 나왔는데 이번 거 더 좋더라 이런 뉴스들이 계속 나올 텐데. 네네네. 그때마다 그럼 이 친구들은 힘들어지는 건 아닐까요, 혹시? 그러니까 이제 그런 그 코로나 백신 여기에 네. 생각을 놔두면 아 이제 더 이상 모멘텀이 사라졌네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게 정책적인 예측 가능성이 있을 때 시장이 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드리는 게 지난 10월에도 연준에서 나온 보고서가 뭐냐면 네. 지난 코로나 이후에 시장이 올라온 게 어떠한 요인 때문에 올라왔지라는 분석 보고서였어요. 거기서 어떤 거냐면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뭐냐면 그러니까 1, 2년의 이제 배당에 대한 기대가 아니라 네. 5년, 6년 이상의 배당에 대한 기대를 갖고 시장에 왔더라라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 지금 당장은 모르겠으니까 금리를 네. 낮춰줘서 금리를 낮춰줬다라는 거는 기간 리스크를 줄여줬다라는 거거든요. 네. 무슨 말이냐면 인플레이션이 가팔라버리면 지금 100원이 내년 100원하고 다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내년 100원에 대한 불확실성이 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근데 금리가 낮고 인플레이션이 낮으면 지금 100원과 내년, 내후년의 100원이 비슷해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리스크를 낮춰줬더니 주가가 올라갔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한마디로 연준이 금리를 잡아주고 할인율이 낮아진, 즉 미국채 수익률이 아직은 1% 중반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 순간일 때는 주가가 좋다라는 거고 네. 그랬을 때의 주도 섹터가 아무래도 성장이나 내지는 최근에 그러니까 언택트라는 이름으로 올해 들어서 포장이 돼서 그렇지 네. 낮은 성장일 때 성장주로 계속 끌고 왔었던 이를테면 최근에 뭐 코로나 그 백신이 나오면서 엄청 무너졌었던 나스닥이 사실은 언택트주로는 볼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네, 낮은 그렇죠. 성장에서 계속적으로 혁신이나 내지는 4차 산업 혁명이나 이런 논리로 계속 끌어왔었는데 네. 이게 더 갈 수 있는 상황이라고 얘기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백신이 더 많이 출연을 할 거고 더불어서 이 백신 이후에는 뭐 언택트가 아니라 컨택트로 넘어갈 건데 이런 것들이
코로나 이전에 네. 컨택트라는 상황이 좋았었냐라고 하면 그런 건 아니었거든요. 네네네. 네. 그래서 그냥 금리가 낮은 수준에서 시장이 주도 섹터로 선택했었던 기업들이 그래도 내년 중반까지는 끌고 갈 수 있는 힘이 네네.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거겠네요. 그러니까 아주 저금리 상황에 돈도 많이 풀리고 뭐 이런 때 뭔가 성장 나오는 친구들이 이제 그 친구들이라 네. 어마어마하게 많은 네. 밸류를 좀 인정을 받았는데 네. 잠깐 지금 뭐 백신 나왔다는 소식에 잠깐 아닌가 싶었다가도 결국은 그 친구들 말고는 사실은 뭐 네, 아직 성장이 나오진 않아요. 볼 게 없으니 내년 1분기까지는 기존의 주도주들이 조금 더 갈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아마 백신 소식은 첫 번에 90% 효과가 났다는 거에 좀 충격이 있었지만 그다음 백신 소식들에는 그만큼 우리 사람들이 충격받진 않을 것 같은 것도 있는 거겠죠.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네.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기업들의 ROE가 코로나라는 영향이 있었던 것도 있지만 네. 2분기까지 아직 3분기 실적이 다 안 나와서 그래서 3% 중반밖에 안 돼요. ROE가. 네네.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뭐 소위 이제 반도체를 제외한 기업을 보시면 네. 반도체는 그나마 코로나 피해를 받았다 하더라도 8% 후반 그리고 최근에 이제 수출이 좀 올라오면서 반도체가 또 이제 매출이 올라가다 보니까 내년에는 그래도 두 자릿수의 ROE는 기대할 수 있는데 네. 반도체를 뺀 기업들의 ROE는 1%예요. 반도체를 뺀 기업들의 ROE 1%.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1%가 아, 요번에 코로나 때문에 무너져서 1%냐잖아라고 얘기를 하면 이미 4년, 5년 전부터 계속 내려왔었던 ROE였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반드시 코로나 때문에라는 걸로 그러면 코로나나 내지는 백신이 나왔을 때 바로 1%가 5% 내지는 두 자릿수로 회복할 만한 기업들의 체질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내년의 수체 우리가 왜 버핏인가? 수영장에 물이 빠졌을 때 네. 정말 수영을 잘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뭐 땅 짚고 헤엄치는 사람인지를 가릴 수 있다고 하잖아요. 수영복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근데 내년에 금리가 조금씩 올라오고 경기가 정상화됐을 때는 어? 이거 생각보다 좀비 기업들이었네? 아니 이거 기업이 그냥 낮은 금리로 버텼던 기업들이네라는 것들이 판명이 나기 시작할 거고 오히려 전체가 위기일 때는 네. 기업들 저기 정부나 그 중앙은행이 금리를 잡아주고 좀 약간 구제금융이란 이런 걸 실시하는데 네네. 조금씩 전체가 위기에서 벗어날 때 그때 부분에서는 위기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거죠. 아, 오히려 네. 그때. 네,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 혹시 그러면 어느 정도 정상화에 대한 기대가 커질 때 아니면 뭐 정상화에 대한 느낌이 좀 더 강하게 올 때 백신이라든지 치료제가 좀 더 많이 나올 것 같은 기분이 강해질 때 예를 들면 기존의 주도주 중에도 네. 코로나 때문에 유독 더 각광받은 기업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 맞습니다. 뭐 예를 들면 뭐 미국으로 따지면 애플, 아마존이 이제 원래 잘 가던 뭐. 친구들인데 코로나 때문에 줌 뭐 이런 애들은 아, 예. 빵 터진 거잖아요. 그러면 그 백신 치료제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나온다는 소식 확신들이 사람들한테 올 때는 애플, 아마존은 계속 가더라도 그렇죠. 줌 같은 친구는 좀 안 갈 수는 있는 거죠. 그렇죠. 그게 그러니까 오히려 네. 지금은 다 같이 갈 수 있는데 그때부터는 탈락하는 선수들이 나오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차별화 굉장히 어려운 장이 내년에는 펼쳐질 수 있다. 그러니까 아. 지금이 오히려 네. 금리를 낮아주고 아직은 그래도 줌을 써야 되잖아라는 생각을 갖고 갔을 때가 오히려 인덱스는 그래서 10개의 종목이 되면 8개가 올라가면 인덱스가 올라가잖아요. 네, 네. 근데 그중에 하나씩 탈락하게 되면 인덱스가 잘 못 올라가는 상황이 펼쳐지는 게 내년이라고 보는 거고 네. 그게 이제 사실 우리나라한테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날 거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내년에 저희들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후년을 위한 어떤 그 진통의 과정일 수도 있고 네. 아니면 좀 정말 백신이 나왔지만 경기가 정상화 안 됐다라는 실망의 어떤 한해일 수 있는 상황일 수도 있는데 네. 둘 다 뭐냐면 일단 올해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내년에도 뭐 주식하면 벌겠지 이런 생각으로 뛰어들었다가는 생각보다 네. 어려운 장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애플, 아마존은 가는데 줌은 못 갔다라는 거는 네. 다른 어떤 산업에서도 비슷한 현상으로 일부 기업들이 탈락하는 가능성이 높아질 거고 그러면 내가 선택을 했을 때 네. 위너보다는 루저일 가능성도 점점 생기기 때문에 네. 주식은 철저히 정말 이제는 숫자나 내지는 가치보다 가격이 굉장히 낮아져 있는 기업들로 가지 않고서는 조금은 수익 내기가 어려운 장이 되지 않겠냐라는 얘기를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내년 잘 한번 제가 대응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예, 말씀을 들어보니까 아, 어떻게 가야 될지 감이 좀 저는 왔습니다. 제가 잘하는지 우리 팀장님도 좀 지켜봐 주시고요. 네. 자, 우리 함께 해주신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신종호 팀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잠시 후에 우리 염승환 차장님 좀 준비하고 있고요. 아, 지금 채팅창에 김 프로님 어디 갔느냐, 화장실 너무 오래 간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좀 있으신데 여러분도 김 프로님 나이 돼보십시오. 한번 갔다가 나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아, 어떻게든 저희가 한번 잘 뭐, 다시 돌아오도록 해볼 테니까요. 그 사이에 여러분 광고 나가는 동안 좋아요 좀 눌러주시면 좋아요 개수에 따라서 이분이 돌아오시는 시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잠시 광고 듣고 옵니다. 좋아요 부탁드립니다.